회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협소한 빌딩 숲 뒤편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차들이 보인다. 월요일 출근길, 좁은 주차장을 가진 회사는 그 앞에 장사진을 이루며 출근길 행렬이 늘어서 있다. 그러나 회사에 다가올수록 더 느리게 더 길게 늘어서 있는데 그 차들 뒤에서 마크를 보면 고급 브랜드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그 좁은 통로에서 한참 매연을 뿜어대며 옴짝달싹 못하고 있지만 그 브랜드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느리느리 그 좁은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 매일 아침과 저녁 1시간을 써가며 이제 회사라는 좁은 큐빅 박스 안으로 오르기 위한 버튼을 누르게 된다. 대부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곳엔 대부분 직장인이다. 세후 연봉 넘는 수준의 차들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그 상표와 마크는 생산자들이 이미 그렇게 홍보를 해가며 겨우 브랜딩을 했을 것이고 가격을 매겼을 것이다. 그렇게 좋은 마크를 탄 대가로 직장인은 5년치 자유와 맞바꾼 셈이 된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매년 2천에서 3천만 원도 저축하기 어렵다. 솔직히 아이들 교육과 대출이자 카드가, 그리고 나날이 올라가는 식료품 가격을 보면 좋게 매달 5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출을 한다. 그래서 요즘은 4인 가족이라면 둘이 벌어도 사실 저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런 브랜드를 차 후미에 달려고 한다면 한 5년의 시간과 막 교환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게 현실적인 표현이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영상이 있었다. 현미경으로 미시생물이 세계를 관찰하는 영상이었는데 마치 외계생물처럼 특이한 행동을 했다. 그 생물은 마치 돌 같은 부유물을 자꾸 자기 주위로 모았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의 몸을 야금야금 뜯어먹는 모습이었다. 아주 미시적인 세계라서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마치 외계의 생물을 보는 듯하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사실 외계인이 지구인의 일상을 멀리서 조망한다면 이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소유하려는 브랜드들, 구찌, 에르메스, 아우디, 테슬라, 제네시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은다. 지구 밖의 외계인이 본다면 이런 건 그 미시 세계에서 봤듯이 부유물이나 또는 돌 같은 그냥 그런 물리체인데 이런 것을 모으고 또 자신의 생살 같은 시간과 노동력을 뜯어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살거나 더 많은 시간을 저녁까지 헌납하는 관객을 보고서 참 이상하다 느낄 것이다. 그 미시 세계에서 봤듯이 의아하고 특이한 광경처럼 말이다. 그렇게 관념화된 품에 붙은 상표와 마크들은 사실 그런 생물이 모았던 부유물이나 돌덩이와 뭐가 다른 것일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살 같은 5년의 시간을 맞교환한다는 것은 솔직히 당연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그러나 점점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그 좁은 회사 골목에서 그 비좁은 주차장에 일렬로 늘어서서 좋은 브랜드를 주차장에 복원하고서 다시 하루 종일 일을 하러 올라간다. 어느 순간 그 광경을 보고서 참 아이러니했다. 그리고 시간은 생살이 맞다고 확신이 된다. 사실 그런 관념적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승부사가 된다. 직장인이라면 승부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살을 뜯어먹지 말아야 한다. 믿어도 된다. 진정한 자유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 자유인은 그런 브랜드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5년간 그 콘크리트 큐빅 안에서 누가 시키는 일과 또한 오고 가면서 2시간의 시간을 그 교통정체 속에서 모두들 철판으로 둘러싸인 4개의 바퀴가 달리는 쇠덩이 속에서 지루한 라디오 CM송을 들으면서 반복되는 출근길을 경험할 이유도 없다. 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관념적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아, 난 아우디, 난 벤츠를 원해 라면서 당연한 감흥과 상식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기 쉽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5년의 시간을 헌납하고 그 좁은 통로로 오늘도 내일도 한탄하면서 내 삶은 언제 바뀌지? 라고 푸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이 목격이 된다.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먹기 나름이다. 사실 자유로워지면 질수록 저런 외부에 대한 시선과 의식하는 감정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아무런 운동화를 신고
헐렁한 운동복을 입고 다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은 누구에게도 아쉬워할 이유가 없고 또 누군가에게 마음이 들어야 할 이유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럴 때가 점차 다가올수록 남의 시선과 일상의 격과 수준을 맞추는 행위는 감흥이 없어지게 된다.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니 조급해할 필요는 없이 자신을 조금씩 승부사로 인식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돈을 자신의 자유를 위해 써야 한다. 충분히 몇 년의 시간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시간을 써야 한다. 그냥 시간을 사자. 시간은 생사일이다. 단순한 원리지만 90%는 그러지 않고 살아간다. 오늘은 다소 매운맛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매운맛이 시원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미 그런 마인드를 깊게 심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마인드이니까요. 가끔 이런 매운맛도 즐겨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